제가 미국에 온게 1997년인데요. 그러고 보면 한 20년 정도 이상 이민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좀 특별하죠. 이민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KM 1세들은 1세들대로, 어른대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하면서 또 정체불명이었던 문화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말도 짬뽕이 되고요. 음식도 짬뽕, 문화도 짬뽕. 여러분, 짬뽕이라는 것이 원래 중국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니고, 화교 문화의 어떤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짬뽕을 또 외국에서 먹으면요, 더 짬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너무 막 이태리 음식 느끼해 가지고 수소문해서 한국 음식을 하는데 가서 얼큰하게 짬뽕을 시켰는데 딱 나왔는데 도저히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대요. 주방장도 외국인인데. 이게 도대체 정체불명의 음식인데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웃기는 짬뽕 그러죠, 이제. 자, 미국은 다문화, 다민족으로 시작한 국가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이민자들이 와서 세워진 그런 국가. 그래서 문화가 아주 다문화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멜팅 팟이라고 그랬습니다. 잡탕솥이죠. 다 때려넣고 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나오는 거죠. 요즘은 좀 발전해서 멜팅팟이 아니라 샐러드바라고 합니다. 취향대로 골라서 섞어 먹는 야채. 그래서 쑥 야채를 골라가지고 섞어서 먹는 그런 샐러드바와 같은 문화다. 다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민 1세들 참 열심히 사셨죠. 유색인종 또 소수 민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길이라. 네, 이렇게 열심으로 투잡씩 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정된 삶을 많이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좋은 집도 사게 되고 또 좋은 차도 타게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식들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극성을 부리고 하여튼 올인을 하고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고 뭐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자, 어른들이 스스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국에선 그래도 교육도 받고 그리고 꽤나 인정받으면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역시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릴 때는요, 뭐 철이 없으니까 자기가 동양인인지 뭐 서양인인지 모르죠. 유치원에서 막 뛰어놀고, 백인 아이들하고 뛰어놀면 자기도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어느 날딱 보니까 이게 아니네. 좀 뭐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바나나처럼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애써 자기가 한국인이란 것을 부인하고 한국말이나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야. 뭔가 주류에 속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뭐 K-POP, BTS, 뭐 어르신들도 아시죠? BTS? 네, 그런 거. 네, 이런 한류 문화로 인해서 한국 문화를 요즘은 상당히 이제 뭐 미국 아이들도 굉장히 막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아이들도 내가 한국인이란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세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열심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면서 야, 이 교회를 우리 EM을 세워야 된다. 2세가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그래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 이제 영어 회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민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는 이제 간다 하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2세 애들은요.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우리 2세들은 한인교회의 EM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잘 몰라요.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부모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그 교회가 한인교회다. 한국의 뿌리를 그들에게 남겨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들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랐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전수받고 여기 헌신하고 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도 물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뭔가 조금 다른 미국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죠. 요즘 어느 지역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영혼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되고 공동체성이 매우 아주 뛰어나서 아주 따뜻하고 건강한 성경적 교회가 만일에 된다면 그런 교회를 그 아이들이 볼 때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애써 전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야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인교회니까 우리가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이제 이어받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이민교회 1세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치열하게 사셨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러세 그런지 이민자들이 모인 이민교회도 치열합니다. 제가 본 20년 넘게 본 이민교회는 뭐 이렇게 쉬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모두 이민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민교회 역시 치열하고 살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상당히 문제도 많고 분기도 많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를 건들면 이거 다 폭발합니다. 세 가지 뭐냐 하면요. 정체성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존심 건들면 안 되고요. 폭발하고요. 그 다음에 돈 문제, 그리고 자식 문제. 그 이 세 가지가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뭐 폭발하고요. 평상시는 굉장히 아주 점잖고 그러신 분인데 그냥 갑자기 회의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이거 헐크가 되는 거죠. 헐크.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공동의회 사무총회만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연말이 되면 어슬썩하죠.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제법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도 뭐 직장도 정말 이렇게 와이칼라 그냥 사무직에 좀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 오니까 학력도 소용없고 경력도 소용없고 영어가 안 되는 영어가 발목을 잡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과 벽이 있고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만큼은 뭔가 조금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아지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 직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자라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승진을 해야 체면이 좀 서고 여자라고 그러면 집사, 권사, 뭐 여전도 회장 이렇게 해야 이렇게 조금 돼야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 뭐 한인사에 나가도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좀 돼야 사람이 뭔가 조금 힘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봐도 나는 장로감이 아니고 권사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의 동년배 중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면 당장 시험에 들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행이나 인격이나 봉사 또 헌신, 술, 담배, 건덕생활 뭐 이런 모든 것 등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집사감도 아닌데 그런데 일단 내가 거기서 제외가 되면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목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뭔가 일단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 자격이 안 되는 건 알아요. 사실 뭐 이렇게 교인들이 평가를 해주는 건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브레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5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분의 참다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7장, 8장 사이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7장 5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네, 제사장의 직분.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은 뭐냐면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 그런 겁니다. 구약의 이 직분을 표현해 주는 건데 다분히 좀 계급적이고 신분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더 높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 뭔가 좀 이렇게 계급과 서열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구약의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약의 직분이 아니다. 구약의 직분도 뭔가 유익이 있지만 더 좋은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8장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구약도 좋지만 신약은 더 좋다, 더 좋다, 더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만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그 직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신약의 직분, 구약과는 다른 신약의 직분,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게 되는 이 직분,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레이툴기아인데요. 자,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이 8장 6절의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더 훌륭한 사역이다. 이렇게 ministry라고 했고요. 더 뛰어난 봉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신분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사역의 임무고 봉사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고 봉사다. 직분은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더 어떤 권력이 있다, 더 영향력과 파워가 있다, 그게 아니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역한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직분을 얻는다고 해서 요즘 자동적으로 누가 구신거리지도 않아요. 요즘 목사를 포함해서 누가 뭐 이렇게 권위를 막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도 않고요.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군림하는 리더십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20세기고요. 사실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사실 직분을 받으면 특권은 별로 없고 희생할 것은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가정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 뭐 목부 그런 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거를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무슨 뭐 특권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서로 직분을 좀 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려고 하면요 정말 안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좀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사양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요즘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뭐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뭐 이런 거. 자기 삶이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말이죠. 뭔가를 또 부서를 맡아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거예요. 회의도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조해야 되는데 이런 거 받으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니까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명예의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세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훌륭한 사역, 더 뛰어난 봉사의 직분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마다하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파워를 행사하려는 계급이나 신분 같은 의미의 그런 직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거를 받으면요. 어떠냐면 대부분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담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역기능적인 직분을 받은 이런 분들은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만나면 자기 교회에 대한 그 불만, 리더들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그만 뭔가 좀 짜증나 있는 듯한 그런 표정. 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봉사의 직분, 이것을 받아서 순종하면요. 뭔가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쁘게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보람된 직분인지 의미가 귀한 직분인지 자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천사들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직분이길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지 한번 보면요. 첫째로 보시면 10절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 직분인데요. 그 직분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천사들은 우리보다 지금 더 위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도 저것 좀 하고 싶은데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런 궁금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하면 뭔가 말이죠. 막 자기도 막 하고 싶어서 관심 갖고 막 너무 이게 어깨너머로 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부러워할 정도 이거는 귀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자 목녀 막 하고 싶어서 부러워서 막 난리 났잖아요 요즘요. 아닌가? 네. 이게 힘은 들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즘 이제 목자 목녀님들 심층 면담을 하는데. 이제 뭐 어려운 건 없냐, 뭐 속썩이는 사람은 없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뭐 다들 뭐 별 문제 없으신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아 도저히 내년에는 못 하겠어요. 그럴까봐 사실 좀 무서운데 그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 힘은 드는데 그 놓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귀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는 걸 본인들이 당신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 파송돼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선교사님 숫자가 한 2만 7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파송한 편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맡아서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선교사님은 오지 나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정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냥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VIP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목자 목녀님, 또 협력하는 목원, 이런 분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칭찬받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때 얼마나 막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막 그냥 아유 정말 부럽다. 막. 자 이게 정말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결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지도 물론 있지만요. 어떤 데는 아무리 선교해도 회심자가 안 생기는 그런 선교지도 또 있습니다. 평생 정말 몇 명 전도 못한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선교했다, 뭐 적게 회심자가 생겼다 그걸 가지고 그 선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 했지라도 그래도 그분의 평생의 사역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죠. 간혹 선교사님을 파송한 본 교회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데 문제는 뭔가 성과를 좀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교 편지가 요즘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하도 요즘 뭐 전도가 이렇게 안 돼. 뭐 이러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러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조금 과장을 하거나 허위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 잘 하시든 못 하시든 정말 그곳에 가서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과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후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 마음에 선교사님이 정 마음에 안 드시면요 여러분이 대신 나가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도 몇 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다고 해도 회의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아주 가정교회를 잘 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뭐, 전도를 너무 잘 해가지고요. 1년에 뭐, 분가를 두 번씩 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목장들도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아닌데, 뭐, 12년 동안 한 번도 분가를 못 하는 그런 목장도 있고, 뭐, 시스턴 교회도 20년 동안 분가를 못 한 목장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전도가 돼야, 뭐, 귀신자를 받는 건 아니니까, 전도가 돼야 이제 분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뭐 분가해서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전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사역을 잘해가지고 1년에도 뭐 몇 차례씩 분가하고 뭐 이러한 목자 목녀님을 보면서 도전을 또 받고 아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고 또 배우고 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결실이 없었는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콜링이라 생각하고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그러한 목양자를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자의 선교의 직분 이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자, 세 번역에는요, 화해 직분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화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 직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목장을 가든지, 뭐, 교회를 가든지, 뭐, 가족들 모임을 가든지, 뭐, 친구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서로의 인간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가면 삐그덕삐그덕 하던 데가 그냥 부드러워져.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아가 화해까지 시키는 거죠. 불편한 관계까지도 여러분이 가서 서로 좋게 이렇게 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해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빔밥으로 말하면 참기름 같은 존재.
여러분 비빔밥에 참기름이나 고추장 안 넣고 드셔보세요. 뭔 맛으로 먹겠어요? 막 뻑뻑하겠죠. 여러분이 없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서 안 되는 그런 존재. 여러분이 가면은 정말 가는 곳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존재.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참기름입니다. 한번 이렇게 네, 참기름입니다. 네. 여러분이 목장을 빠지면 목장이 너무 썰렁해요. 빠지지 마세요. 네,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셔야지 분위기를 띄워주시잖아요. 네,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피스메이커. 피스브레이커가 되시면 안 되고요. 트러블메이커가 되시면 안 되고요. 피스메이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남을 좋게 얘기해 주시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은 정말 분위기가 화평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도 인정할 때 와, 그 사람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런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분 와, 참 사람이 정말 다른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크리스찬하고는 조금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굉장히 사람이 참 긍정적이시고 참 나쁘게 얘기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true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무슨 기술 좋은 것도 실력이지만 요즘 세상에는요. 관계 잘하는 게 아주 큰 실력입니다. 관계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이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와 리더십이 같은 실력이라면요. 그게 굉장히 성공에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관계가 실력이고요. 관계가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영성이고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구약적 직분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훌륭한 신약적 직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원구원의 전도의 직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남들을 화목해 하는 다른 일은 조금 떨어져도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직분. 자,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평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